비만으로 인해 혈중의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관절 안에 요산 결정이 생기는 질환이다. 흔히 엄지발가락 부분에 발생하며 요산 결정은 관절 안에 염증을 유발한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백혈구가 출동하고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관절이 붓게 된다. 심하면 관절이 뒤틀리고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 통풍성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발목이나 엄지발가락이 심해져서 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말기까지 관절염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과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통풍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콩팥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심장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인규 씨의 통풍 재발 원인은 무엇일까? 그의 식습관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소고기. 고기가 구워지는 내내 눈을 떼지 못한다. 김인규 씨는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고기를 먹는다. 소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는 요산 수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증가하면서 통풍 환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 통풍 환자가 여성보다 9배 이상 많다. 통풍 환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와 순대, 간, 그리고 닭고기와 홍합 등 푸른 생선은 요산을 증가시키는 식품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 치즈, 달걀, 우유 및 유제품, 과일, 그리고 밥과 빵, 커피는 통풍 환자가 먹어도 되는 식품이다. 32살의 김동욱 씨. 그 역시 발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통풍 진단을 받았다. 아직 30대 초반의 그에게 통풍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봄 정도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다 보니까 술도 먹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두 달 사이에 8kg 정도가 쪘어요. 급격한 체중 증가가 젊은 나이 통풍의 원인이었던 것. 체중은 통풍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젊고 비만한 사람의 경우 정상인보다 11년이나 더 빨리 통풍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식사를 조절을 해서 저칼로리 식사 또 저단백 식사를 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 비만도를 줄여가는 것이 제일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성기 통증에 대한 치료 또는 당장 고요산 혈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약물요법도 있고 음식을 좀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싱싱하래요. 예. 나오면 걸리면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이정희 씨. 그런데 걷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벽을 짚으며 간신히 걷는다. 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오르는 것도 좋지만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집을 내릴 정도로. 아, 이사 가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겁나고 올라오는 게 겁나니까 내려오면 집에 오면은 내려가는 게 겁나서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아이고, 들어가서 좀 쉬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버리는 이정희 씨.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이 아파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 6개월째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땐 원적외선을 발에 쬐어보기도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뭐든지 걸어 다니는 거를 즐겼으니까 좀 뭐 걷는 것이 운동에도 좋고 하니까 그 아픈 상황에서도 걸어서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걷는 걸 중지하라고 했을 때